자, 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그 재림 전에는 반드시 산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반드시,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데이, 데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must, 반드시. 이게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산고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어떤 산고들인가? 우리가 쭉 공부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대표적으로 복음적 산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복음적 산고. 이 복음적 산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쓰면 돼? 복음은 가스펠이죠? Gospel, birth pains. 이렇게 쓰면 되겠죠. Gospel, 복음적 산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종교 다원주의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를 religious pluralism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그래요. 그 내용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일들이 올 터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종교적 산고가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요, 종교차별금지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모든 기독교 서방 나라들은 이미 이것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차별.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면 돼요? 종교는 religion이죠. 차별은 뭐예요? discrimination. 금지는 뭐예요? prohibition. 그러면 되죠. prohibition.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종교 차별 금지법이, 이 말은 타 종교는 틀렸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 종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법이에요. 이제 그런 법을 이제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곧 시작하죠. 예, 이 디자인 속에서 국회의 그 숫자를 아주,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느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국민들은 원치 않지만 내가 볼 때는 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조작한 것 같아요. 자, 이 법하고 또 무슨 법이 있었어요? 종교차별금지법과 성차별금지법이에요. Sexual discrimination, sexual discrimination, gender, sexual 또는 gender, gender discrimination. 다시 말하면 성소수자들도, 성소수자, 마이너리티라고 그러죠. 성소수자들도, 이 말은 누굴 지칭해요? 호모들이에요. 레스비언들이. 이런 사람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지금 이번에 또
만들고 있고 이미 다 만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앞장서서 싫어하는 그룹이 누구예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는 Evangelical Christia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Evangelical Christian이라는 이 뜻은 뭐예요? 이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예수 언니예요. Jesus only. 구원자는 예수 언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은 뭐 믿냐면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이에요.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Other religion은 other religion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이 없다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배타적인 그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요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싫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핍박이 옳다인데 너희들 그럴 때는 이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아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 견디라는 단어를 endure라는 영어 단어예요. endure. 요 endure라는 요 단어 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고 자칫하면은 포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단어예요. endure라는 거냐 견디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견디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당시에 지금 이 주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상실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다 좀 적으세요. 구원 상실받는다는 말을 크리스천들도 싫어해요. 그리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원 상실받는다는 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성서적이다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개를 드릴 테니까 요 성경 구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구원 상실의 첫째 기억나세요? 모세 때 황금 송아지죠. 그것을 섬기는 이야기가 이게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Exodus 32장이에요. 요 32장에서 쭉 보시면 28절에 보시면요. 이 우상을 섬기다가 창조 목적을 위배한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서 3,000명을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희들이 이런 짓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창조 목적에 위배라는 행위를 하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erase한다. erase. Erase란 거 우리가 Erase 하면 뭐예요? 지우개.
이렇게 막 지우는 거 있죠. 적혀 있는 걸 지운다는 세대. 이레이저 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잘 견디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디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위험한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지만 내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시면 돼요.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한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First Corinthians 9:27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구원을 내가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기가 잘못하면 하다 보면 사역자로서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 찾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9장 3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이건 다 지금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죠. 예수님, 내 백성 좀 예수님 알도록 눈뜨게 도와주세요. 왜 내 백성이 이렇게 복음을 안 받습니까? 안 그러시면 제 구원 뺏어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상은 뭐냐면 아하, 이게 이렇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창조 목적에 위배되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계속 끝까지 개런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요. 이 칼빈주의에서 칼빈이 한 말 있죠. 칼빈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을 칼빈이 썼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래요.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저는 칼빈의 사상을 좋아하지만 이것은 저는 동의 안 해. 왜냐하면 성서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왜 이런 말을 쓰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 받으면 절대로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The will of God.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그 자녀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내가 구하러 내려왔는데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깊이 보면요. 아, 놓칠 수도 있겠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해. 오늘 지금, 예? 마태복음 지금 오늘 이제 감람산 설교에서 24장 몇 절에서 그래요, 지금? 마태요? 24장 13절에서. 뭐냐면, 잘 견뎌라. Endure. 안 그러면은, 그거 못하면은, 견디지 못하면은, 구원 lost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AMI 교인들아, 이 산고를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 산고를. 예. 이 산고를 잘 견뎌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디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이 Evangelical Christian E-view에서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언니에서 타 종교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타 종교에. 기독교인들 나쁜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타 종교분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 훨씬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견뎌라 하는 그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란 게 뭐예요? 이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떻게 잘 견디느냐? 그럴 때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복음주의는 evangelical. 세계관은 뭐예요? worldview. evangelical worldview를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 evangelical worldview가 도대체 뭔가 이게? evangelical worldview가. evangelical worldview가 이 하나님 나라예요. What is the evangelical word? 하나님, what is the 하나님 나라가 뭔가? Kingdom of God. 이것을 잘 정립하는 이 사상을 성서적으로 정립하는 그 세계관자가 evangelical worldview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를 제대로 딱 정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잘 정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이것이 정돈이 안 된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뭐 전 세계 크리스천들 다예요. 제가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면서 목회 생활도 오래 했고 교수 생활도 오래 하고 선교사 생활도 오래 하면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의 모든 것을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계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개념이 약하구나 하는 걸. 이 개념이 약하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를 보는 시각도 약하고 지금 오늘날 이 상고를 보는 시각도 약하거나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이 기독교의 복음주의 세계관은 뭡니까? 특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한국말로 써요. 이겁니다. 크게 그리세요. 크게. 이걸 좀 크게 그리세요.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계가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 세상 그러죠. 제가 영어로 써요. Above 윗세상이에요. 한국말로는 윗세상 또는 저 세상 그랬어요. 그리고 요 세상도 윗세상이죠. 요 윗세상 요거는 창세기 제네시스 1장과 2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제네시스 1 and 2에 요 이야기가 그리고는 아담 타락이 딱 되면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서 Revelation 계시록 20장까지의 이야기가 요 이야기 이건 this world 그리고는 여기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이야기가 요 above 이야기.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세상 이야기. 왜? 저 세상 이야기는 여기 두 장밖에 없어요, 두 장. 그 다음에 여기 두 장이. 그 성경의 첫 두 장과 마지막 두 장이 저 세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는 나머지는 성경 전체가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 예. 이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이 이 성서에 의해서 그리고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타임 월드, 시간 세계.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내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창조 목적의 creation purpose school이 창조 목적 학교다. 요 개념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we are students. 요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산고를 우리가 소화하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뭘 가져야 돼요? 이 세계관을 먼저 가져야 돼. 이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오케이? 예. 네. 이 세계관을 가지면은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이 세계관 속에 아하, 우리가 지금 요 위에 살고 있는구나. 그리고는 이 세계관에 의하면 요 창조 목적 학교가 대학교 4년제 대학이 끝날 때쯤 되면 뭐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 알죠? 재림에 오시는데 이 세계관에 의하면 재림에 오시기 전에 엄청난 산고들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즘 적그리스도 그룹들이 한창 까불다가 예수님의 요 재림 오는 요 순간에 이분들 쫄딱 망하리라 그런 거예요. They will be destroyed. 수동형이에요. 이게 어디에 적혀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이게
Revelation chapter 8, 17 and 18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이 산고를 견디시려면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는 내 것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혼자만 끼고 있지 말고요. 그런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네의 킹덤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바이블 티칭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특별히 공부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더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오늘은 우리가요 가장 힘든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 부분이 가장 힘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저 부분이.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묵상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요 7천년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나? 왜 하나님은 참이 하나님을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 7천년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나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찾아야 돼. 여기에서. 그래서요 지금 오늘은 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요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질문을. 네.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 질문이 해결받아야 돼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창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Before creation에 십자가를 왜 준비하셨냐 이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 우리 다 공부했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을 질문을 던져놓고는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왜 이 7천년이 디자인됐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지금 이 어려운 산고를 내가 극복하는 힘이 나와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질문을 12개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요 창세 때, 지금 여기 창세예요. 창세 전에, 이게 before creation 때 이것을 한 것이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creation 때,
여기 이제 크리에이션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요거 하나하나 잘 정돈합시다 우리. 크리에이션 때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그랬어요. 하늘들과 복수예요. earth 지구를 땅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을 만들었는데 earth래요. 요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지구 속에 요게 지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 지구 속에 요 속에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요 지구 안에 요 요놈을 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옥 헬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아비스는 뭐에 음부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또 뭐로 부르요? The 바탕이 없는 bottomless pit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무저갱 그래요. 또는 여기 이걸 뭐라 부르냐면 prison 그래요. prison은 뭐예요? 옥.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요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deep 깊은 깊 한국말로는 깊음이라고 번역돼요. deep 그랬어요. deep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에요? 이때는 사탄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거기다 좀 적으세요. 우리 질문에 계속 여기다 주세요. 이 두 번째는 뭐죠? 여기 지금 헬 이야기예요. 이때는 뭐냐면 잘 적으세요. 사탄을 만들기 전이고 아담도 만들기 전이고 아담 타락 전이에요. 왜? 사탄도 있기 전이고 아담도 만들기 전이고 아담 타락 전. 왜냐하면 이곳에 누가 들어갈 자리예요? 사탄과 그 똘만 애들이 들어갈 자리고 그렇죠? 타락한 사탄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인데 왜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냐 이게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했어요. 이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루시퍼가 타락이야. 루시퍼 타락을 fall이라고 그래. fall. The fall of the Lucifer 그러는데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Lucifer fall이 이 fall 할 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Omnipotent, omnipotent 가시라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을 omnipotent, omnipotent 그래. omnipotent God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루시퍼가 나쁜 마음 먹고 타락을 할 때 왜 omnipotent God이 그놈을 저지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도 되고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이거 이제 내가 깨닫고는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 루시퍼 타락을 미리 아셨나? 루시퍼의 포를 미리 아셨나? 왜냐하면 이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Omni
시언트라 그래요. 우리 사이언스와 비슷한 옴니사이언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형용사로 시언트가 그래요. 옴니시언트가. 그러니까 모든 그 옴니시언트가라는 말은 항상 여러분들 이거 설명할 때 그러세요. 이분은 과거도 아시고 past, 현재 present도 아시고 future도 다 아시는 분이. omniscient라는 전지한다는 말은요.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omniscient 가시. 그 말은 뭐냐면 이분이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타락할 것을 미리 루시퍼 창조하기 전에 아셨나? 이거 질문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건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아셨나? 다섯 번째. 지금 제가 이 동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동네. 잘 아시겠죠? 네. 다섯 번째는요. 이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루시퍼가 타락을 했을 때 Fall of Lucifer예요. 왜 헬로 즉 그러니까 즉시 immediately 타락을 했을 때 왜 그놈을 잡아다가 즉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 지옥에다가 지옥을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지역을 미리 만들어놨는데 왜 여기다가 타락한 후에 여기다가 즉시 던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놈을 지옥에다 나중에 불못이지만 불못에 언제 던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 동네 이야기하거든. 이 동네 이야기하는데 언제 들어갔어요? 이걸 다 이때 나쁜 행동을 많이 한 후에 여기 7000년이 끝날 때 이때 집어넣었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이때 이 타락했는데 이때 확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언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한 후에 다 끝날 때 이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날 때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이놈이 이 창조 목적 학교 때 무슨 역할을 했어요? 교감 역할을 했어요. 학교 교감 역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지를 않으신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똘마니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적그리스도 그룹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게 다 뭐냐? 다 뭐예요? 그다 지금 할 일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지금 세계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이야. 세상을 보는 눈이. 여섯 번째로. 뭐냐면, 이 놈이 이제 이놈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고 천사들, 에인젤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에인젤을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 사회가 돼가지고 아주 강한 사회가 돼가지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예.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아주 파워풀한 authority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워 주시고 fame 명예도 주시고 그랬어요. 이 사탄에게 지옥에 넣지도 않고 우리 알다시피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란 이름이 본래는 루시퍼였는데 사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the one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런 뜻이에요. The one who rebel against God. Rebel against God 하는 이 사탄이라는 뜻이. 두 번째는 이놈이 또 어떤 이름을 가졌어요? 데블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건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죠. 이 데블이라는 뜻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 이름은 destroy, 파괴자라는 이름이고 또 separate, 분리자라는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들을, 그 파워풀한 이름들을 줬어요. 이뿐 아니라 이놈에게 뭘 줬냐면 the king of this world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7천년 이 this world 여기에 왕권을 준 거예요. 여기에 이 this world에 이 기간에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을. 지금 왜 그렇게 지금 이 팀들이 까부는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요거는 요한 12장 31절에 우리 팀들 다 알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The ruler, ruler of the air, ruler of the air. 공중 권세 잡은 자. 요거는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Ephesians 2:2. 또 하나만 더 해봐요. God's of this world 그랬어요. 여긴 복수로 돼요. God's of this world 소문자로. 요거는 고린도 후서 2 Corinthians 4:4. 이 말은 뭐예요? God's of this world란 거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나올 걸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종교들이 다 각자 다른 갓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갓들의 갓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갓이 총 commander in chief, 총사령관이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을 것을. 그래서 그 모든 이슬람교니, 불교니, 유교니, 도교니, 뭐 모두 힌두교는 이 종교의 최종 제일 높은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질문이 지금 이 그 아담을 만들기 전에 아담 타락 전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복음주의적 세계관자가 되고 이런 지금 COVID-19 이런 산고를 내가 소화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예요? 일곱 가지예요? 여덟 번 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아담이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죠?
아담이. 근데 요 사탄도 그 넓은 우주 속에서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왜 에덴 동산에요? 아담과 동거했어요. 같은 동네에서. 왜 그 넓은 우주 속에서 왜 아담과 동거하게 했냐 이게. 그 나쁜 놈을 이렇게 나쁜 이름을 줘놓고.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걸 보면 이게 참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 착한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왜 이 나쁜 놈을 그 옆에다 갖다 붙여놨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질문은 아담이 그 와이프와 같이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담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요.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나? 이거예요. 예. 아담 타락을 아담 포할 것을 아셨나? 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모르셨다 만약에 말한다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omniscient God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르셨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이 지적으로 한계를 느끼시는 분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Intellectual limitation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이 다 아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열 번째는 아담이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이 왜 저지를 하지 않으셨느냐? Omnipotent 같이 능력자예요. 왜 저지를 스탑을 안 했냐? 왜 스탑시키지를 않았냐? 이것도 우리 질문이에요. 왜 도와주질 않았냐, 아담을? 열한 번째로는 아담이 타락 후에 우리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러죠. 요 원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승리할 것을 말했죠. 그런데 이때요. 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면은 프로토 에반겔리온은 누구한테 말했어요? 사탄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에게 한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탄아,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는 네 후손과 싸움이 있을 거다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프로토 에반겔리온이 원시복음이. 마지막 열두 번째로 이건 우리 제가 가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영생을 잊어버린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영생을 회복받기 위해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보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나타났어요. 저 양반이 우리처럼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룹 천사를 보내가지고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생을 회복받지 못하도록 탁 막아버렸어요. 예. 이건
신학자들도 굉장히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에 이 지금 여기가요. 왜 막아버렸느냐? 아담이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는 다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이 그걸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아담이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는 아담이 영혼육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다 배웠죠? 영혼육 저주를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창조 목적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 아담의 이 사건 때문에 창조 목적 학교의 첫 입학생이 된 게 누구요? 아담이야. 그건 이분이 창조 목적 학교 개설 주역이야, 주역. 자, 12가지 잘 정리됐어요? 우리 한번 눈 감고 한번 순서대로 한번 좀 외워봅시다. 제 설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첫째가 뭐예요? 왜 창세 전에 십자가? 왜 창세 때 지옥을 만드셨나? 왜 루시퍼를 저지하지 않았나? 루시퍼 타락을 미리 아셨나? 왜 루시퍼를 당장 지옥으로 던지지 않으셨나? 왜 3분째 이를 데리고 이놈이 타락했나? 왜 이놈에게 유명한 이름들을 주셨나? 왜 에덴 동산에 이놈이 같이 살게끔 하셨나? 아담 타락을 미리 아셨나? 왜 아담 타락을 저지하지 않으셨나? 왜 사탄에게 원시 복음을 주셨나? 마지막으로 왜 아담이 영생을 회복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을 저지시켰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12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깊은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바를 통해서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뭘 찾아내려고 우리가 이 12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 7000년 이 세계를 왜 디자인하셨나, 이게? 네. 이 7000년 이 세계를 왜 디자인하셨나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나쁜 놈이 왕노릇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왜 허락하셨냐?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아하, 이 세상이 7000년 시간 세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 목적 학교구나. 그리고는 이 세상의 교장 선생님이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는 교감이 사탄이구나. 교사들이 두 종류의 교사들이 있구나. 착한 교사들은 천사들이고 악한 교사들은 사탄의 똘마니들이고 또 이 사탄의 자녀들이구나. 또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생이구나. 창조 목적을 다시 재확인하고 교육받는 학생들이구나. 그러면서 아하, 이 7000년이 이제 6000년이 거의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 재림에 오시는 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학교 속에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졸업반에 우리가 지금 있구나.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오시겠구나. 이 조직을 아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엄청난 산고들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상고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록 지금 흰말탄자 이야기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3장에서 두 짐승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분들이 뭐 할 것을, 예, 어떤 상고를 일으킬 것을.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세상을 낙원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는 없어지는데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그냥 라인이 된 그냥 시간 속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주의적 우리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있구나.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지금 마지막 두 장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첫 두 장과 마지막 두 장에서 쫙 보여주시고는 그 나머지 쫙 이 시간 세계를 성서에서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전에는 요분들이 이 세상을 나가나 하려고 그러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것은 신세계 질서라고 그러죠.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나가나 하려고 덤벼드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인구 감축 획책도 할 것이고 단일 정부도 만들고 단일 경제, 단일 종교, 통제 사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법도 바꿔서 사회주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수리 시각. 다시 말하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그리고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을 쫙 하나로 보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은요, 아하, 내가 지금 뭘 해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는 두더지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그래요. 항상 이런 거 보면서, 아, 이 창조 목적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좌에서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언젠가는 가서 해야겠구나. 예, 곧 그런 때가 올 것인데, 다시 말하면 곧 이 세상이 이제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요,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림을 독수리 시각으로 쫙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계시록 4장, 5장에서 보면
이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 드리는 모습 알죠? 막연히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 그림을 쫙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몰랐는데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아하, 창세전에 디자인하셔서 이런 엄청난 플랜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아시고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이 누구한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계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만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돈벌이도 열심히 하시고 가족도 열심히 돌보시고 사업도 하시고 뭐 이 세상을 하시면서도 항상 아,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그러면서 저 세상도 올려다보시면서 언젠가는 나는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Rapture. 우리를 붙잡아서 들고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생각을 따블 생각하는 이 세상도 열심히 살면서 저 세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당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봐도 깊이 박히질 않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 구조 속에서 지금 저게 뭐구나? 웹을 들여다봐도 이 구조 속에서 저게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웹에 나오는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보이십니까? 다음 주에는 더 볼 거예요. 제가 눈 뜨고 기도해요. 주님, 우리의 이 눈을 밝게 만들어주셔서 주님,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신 예수님을 항상 쳐다보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학교를 디자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잠깐 나그네로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 훈련을 받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저희들의 이 세계관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들을 봐도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감동케 하신가 가르쳐 주심가 느끼게 하심가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